양돈 농가에서 돼지가 열이 40도 이상 오르며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자 농가는 바로 방역 당국에 신고합니다. 네, 저는 설성면에 양돈을 하고 있는 노방역이라고 합니다. 우리 농장에서 가축 질병이 발생한 것 같아서 전화드렸습니다. 발병하면 열흘 이내 죽는 치사율 100%인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의심되는 상황. 농가에는 출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되고 출입 차량은 내부와 외부까지 소독한 뒤 현장에 투입됩니다. 이천시 종합운동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가상 방역 훈련이 열렸습니다. 항만 항공을 통해서 들어오는 예비 그 검사나 이걸 통해서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각 축산 농가에서도 예방에 대해서 최선을 실제 상황에 준해 실시된 이날 훈련은 단계별, 관별 역할과 방역 조치 상황을 현장에서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훈련에는 이천시를 비롯해 경기도와 농식품부, 동물위생시험소와 방역본부까지 참여해 단계별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대응부터 시작을 해서 또 차단 방역까지 우리 환경부까지 다 참여해서 우리 그 국내 방역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상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시료 채취와 부검 때는 생물 안전백을 이용하는 등 실제와 같이 펼쳐졌습니다. 발생 농가는 이동식 렌더링 처리기를 이용해 바로 사멸 조치하는 방법을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북한과 인접한 경기도는 최고 단계의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접경지역과 공항만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통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6월 3일부터는 최고 단계의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의 축산물이나 가공식품을 반입하면 과태료 1,000만 원, 유통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방역당국은 실제와 같은 훈련에 앞서 양돈농가 국민 모두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차단하는 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V로드 뉴스 주아영입니다.